안녕하십니까? 이수 부동산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청정지역 청태산 근원지에서 흐르고 있는 청정계곡에 접해있는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이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태는 사각형으로 예쁘고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한적한 마을 2차선 도로에 접해있으며 건축행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개발행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이 혼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246평이 되겠는데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85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고요. 대지의 위치는 2차선 도로변 쪽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개발에 있어 비용 절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본 토지에는 마을 관정이 인입이 되어 있어 농작물에 필요한 스프링클러와 수분 공급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는 광역상 수도가 인입이 가능하시고요. 도로와의 단차는 본 토지가 살짝 1m 정도 높게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평탄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의 큰 장점은 청정계곡이 앞쪽으로 길게 접혀 있는 것이 특히나 장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곡은 너럭바위와 자연적으로 생긴 작은 폭포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계곡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계곡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한 하천이 넓고 양쪽으로 수령이 높은 고로쇠와 신당나무가 형성되어 있어 여름에는 그늘이 자연적으로 생겨 휴식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요. 각종 물놀이 체험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계곡 수량 역시 많은 편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계곡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해 보실 수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몇 년 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이 되어 지적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 지역으로 포락이 되어 있는 면적은 없으며 예쁘게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계곡과 본 토지 경계지로 예쁘게 토목과 조경을 조성해 보시면 정말 멋진 전원주택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교통 접근성은 동 둔내 톨게이트에서는 차량으로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둔내역과 둔내 IC에서는 차량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토지 매물을 설명드렸는데요. 계곡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좀 더 계곡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